가카샤의 맛이다 진짜. 지올리띠에 오랜만에 왔는데 줄 봐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봐. 롯데월드 아틀란티스도 이거보단 짧아요. 아이스크림 모자랐다고 이거. 이렇게 아 물론 이렇게 먹을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긴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비규환이다. 아비규환이야. 젤라또의 단점은 아껴먹어 속아 아파. 계속 먹어. 참 잔인한 거는 이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르네상스 꽃미남 예술가 라파엘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죽어서도 하늘을 보고 싶다. 판테온에 묻혔잖아요. 저는 판테온에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내 묘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싫어. 나는 그냥 이런 데서 수영이나 하고 싶다. 저도 저렇게 웨딩 촬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여기도 웨딩 촬영 저기도 웨딩 촬영 조만간 포로로마노 안에서도 하겠는데요. 웨딩 촬영을 안 하나 여기서는? 안 하네. 5월 15일 새벽 4시 또 안 됐습니다. 새벽 3시 51분 아 나이트버스 아직 다니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로마에 나오면 안 됩니다. 저야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새벽에 이 로마에 나오면 절대 안 돼요. 현재 시각 새벽 3시 51분 예 저는 오늘 니스에 가야 됩니다. 로마에서 우리가 이제 차를 다 썼잖아요. 이 차를 잘 돌려줘야 돼. 근데 우리가 차를 한국에서 빌려서 일본에다 갖다 준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차를 프랑스에서 빌렸으니까 프랑스에 갖다 줘야겠죠.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프랑스가 프랑스 니스예요. 한 800km 정도 될 겁니다. 800km 되니까 8시간 정도 달린다라고 보면 되는데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주면 위약금 내야 돼. 위약금이 굉장히 비싸요. 위약금 명목은 그거예요. 로마에서 파리로 갖고 가는 비용. 그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직접 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새벽 4시에 차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니스 가다가 중간에 뭐 제노바라든지 아니면 망통, 모나코 들렸다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노랫소리가 나냐 지금? 나 무서워. 새벽 4시에 들리면 안 되는 노랫소리가 어디서 뭐 집에서 소리 지르는 거겠죠? 이렇게 골목길로는 다니면 안 돼요. 멀리서 딱 봤을 때 불량한 학생들이 보인다. 불량한 사람이 보인다. 냅다 도망가야 됩니다. 경찰도 없어요 4시에는. 조심해야 돼. 일단 차를 좀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나오니까 사람이 없다. 로마에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새벽 4시에 나와갖고 막 트레비 분수 가고 판테온 가고 이러더라고요. 사람 없는 그 시간을 보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물론 다 걸어서 갈 수는 있지만 근데 새벽 4시에 가도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되게 신기하죠?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억지로 그렇게 가는 거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큰 길로 다녀야 돼. 차가 다니는 큰 길, 그다음 호텔 리셉션이 있는 큰 길. 왜냐면 그런 큰 길에는 새벽이라도 이렇게 납품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셉션이 열려있는 호텔이라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차가 다니면 일단 불량한 놈들이 이런 데 잘 없습니다. 차가 다니니까 남이 보니까 나쁜 짓을 못하겠죠. 어우 쌀쌀해. 로마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조용하다. 이탈리아는 GTL이라 그래가지고 존을 구분해놨어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존하고 없는 존하고. 그래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존에 차를 가지고 오면 이 호텔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주차를 여기다 해야 돼요. 벨 누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돼요. 불안해. 왜 벨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열렸다. 괜한 걱정. 제 차 저기다 세워놨죠. 저거 타고 가야 돼요. Buongiorno. 50 euro. Sí. E quanto ore arrivi a Nice in France? Nice. A Nizza. Nice. 8 ore? Figuro. Grazie. Ciao, ci vediamo. 와, 하루 주차하는데 50유로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뭐 로마가 그런 걸로 먹고 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딱 4시 출발하려고 나온 거예요. 4시에 니스에 갑시다. 7시간 30분 다이나믹 듀 공사장 크레인 렛츠고. 콜로세움에 사람이 없죠.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개판이구만. 개판이야. 새벽이라고 이거 주차 봐라. 뭐 물건 내리는 거라 어쩔 수 없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힘들다 힘들어. 그래도 날씨는 좋네요. 후.
이제 2시간 왔어. 이제 2시간. 아직 5시간이 남았어요. 아, 커피나 좀 한잔 하려고 그랬더니 문을 안 열었네. 휴게소도 안 연 시간에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시골 냄새 나니까 좋다. 가자 잇. 이탈리아 횡단 톨게이트비 얼마야? 와, 이탈리아 횡단 톨게이트비 44.7유로. 이탈리아 내에서 고속도로 600km 탔거든요. 600km에 44유로, 6만원?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웰컴 투 프랑스. 남프랑스 분위기 확 난다. 올리브 나무에 꽃에. 이쁘다, 왕통. 너무 좋은데? 주차비도 싸. 2시간에 1.5유로. 왕통 한번 가보자고. 어? 와, 근데 남프랑스 날씨 너무 좋다. 아니, 여기 길에서 라벤더 향이 너무 많이 나. 어떻게 이러지? 우리가 남프랑스 하면 니스, 엑상프로방스, 마르세유, 그리고 멍똥까지 해갖고 남프랑스라고 하거든요. 멍통이 원래는 한 2월 정도에 진행하는 레몬 축제가 굉장히 유명해요. 레몬으로 뭐 캐릭터 만들고 뭐 집 짓고 산 쌓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5월이라 그런지 레몬 축제는 끝났고 정원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휴양지예요. 여기도 멍통도 휴양지입니다. 니스에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남프랑스 계획할 때 니스 넣잖아요. 니스 넣으면 모나코랑 망통까지 같이 오시더라고요. 남프랑스 해갖고 엑상프로방스 그리고 스페인 넘어서 바르셀로나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남쪽만 쭉 돌아서 멍똥까지 올 것이냐, 이걸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멍똥 오는 거 추천입니다. 너무 좋아요. 분위기 봐봐. 냄새가 너무 좋아. 향이 좋아. 어떻게 프랑스 도시에서 이런 냄새가 나지? 이거 불가능한데 사실. 내가 로마에 있다 와서 그런가? 행복한데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지금 12시에 멍통 도착했으니까 8시간 동안 운전한 거긴 해요. 근데 피로가 한 방에 다 날아간다랄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여기 해안가 도시고, 레몬 축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도시인데, 여름에는 이제 휴양지. 이거 봐봐. 음악과 함께 이런 음악 가든, 상추 갈지, 삼겹살 구워서 바로 뜯어 먹을 수 있게끔. 가운데 정원이 메인이고, 사실 여기서 저 뒤에 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주차를 저기다 놓고 걸어온 거기 때문에 반대로 봤는데, 사실 이제 해안가에서 정원을 거닐면서 쉬기 좋죠. 그리고 골목골목이 예쁜 식당들이랑 카페들도 많고. 해변가까지 가면 해변가에는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 이 냄새가 너무 좋다니까. 오, 나 막 소름 돋아요.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건 아마도 내가 로마에 있다가 와서 그런가 봐. 당장 오늘 새벽만 해도 로마에 있었는데, 그 막 지저분한 거 보다가 깔끔한 도시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감흥이 두 배가 되지 않나. 아, 좋다. 여기서 밥 먹으려고 내린 건데 사실 밥집은 많이 안 보이네. 이건 뭐지? 딱따구리 키우는 건가? 들어도 되나? 딱따구리 집 같은데? 아닌가? 뭘까? 이런 정원들 너무 좋아요. 이게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야. 어? 이 안에 들어오니까 피톤치드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건가 보다. 어, 여기네. 이거 있는 게 피톤치드 냄새 나네. 저 코르크 마개, 뭐 낙엽, 죽은 나무. 이 냄새가 이렇게 강하게 날 수가 있나? 피톤치드 냄새가 진짜 심하게 나는데? 아, 이 향을 전달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일단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행복해. 막 우박 맞고 눈 맞고 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맑은 날씨를 보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아니, 제가 유럽에서는 절대 못 살겠다 생각했었는데, 런던 가보고 나서 아, 유럽 살면, 만약에 유럽 살아야 되면 런던 살아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니스 가고 나서 니스도 살만하겠는데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망통 살만해? 어? 멍통 너무 좋아. 뭐야 이거? 나 이거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미쳤다. 여기서 살도 되겠다. 멍통에서 살아도 돼. 그럼 바닷가 건들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물론 여행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5월이지만 여기는 벌써 휴양입니다. 휴양. 그래서 위쪽으로 뭐 먹을 게 있는지는 한번 보고. 아니, 시간이 많이 없어요. 타임어택이야. 밥도 먹고 니스도 가야 되고 다시 니스에서 로마로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 아, 마음이 급해. 가야 돼. 이런 데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불법입니다.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카푸치노 한 잔에 3유로? 4유로 정도니까. 이런 데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불법이에요. 범법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좋다. 로마에서 온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한 잔을 먹기 위해 8시간을 달려왔구나.
이런 재미라도 없으면 운전할 맛이 안 나요. 8시간 앉아서 주구장창 운전만 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그냥 일이면은 좀 그렇잖아요. 제노바에서 프랑스 국경 넘으면 바로 망통이 있어요. 망통 다음에 모나코 나오고 니스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엑상 프로방스, 깐느 다 이쪽이. 남부만 한번 쭉 와도 좋겠다. 일로 오니까 완전 타임어택이잖아요. 시간에 쫓기고. 와이프랑 일주일 그냥 수영만 하고 싶다. 아, 우리 와이프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 아, 그냥 여기서 이러고만 있어도 좋다. 파도 소리 들리고. 아, 새벽 3시에 일어났구나 오늘. 3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걸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망통에서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심지어 커피값도 깎아줬어. 동양인이라서. 동양인이 나밖에 없거든요. 망통에 동양인들이 많이 안 오나봐요. 깎아주기도 하고. 좋네요. 취급이 좋아. 날씨도 좋아. 일하러 가. 망통으로 오는 직항은 없고 니스에서 들려가지고 니스에서 뭐 버스 타고 오거나 차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와도 40분이면 온대요. 올만합니다. 충분히 올만해요. 니스에서 하루 정도 할애해가지고 일로 넘어오면 프랑스 남부 느낌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카지노 한번 들어가. 아니야, 도박 근절. 망통 우리가 지금 여기 본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망통이긴 한데 그냥 요 주변에 다 몰려있어요. 이렇게 정원, 그리고 여기 해안가. 망통, 모나코, 니스. 가자. 집값이나 한번 보자. 31만 5천 유로? 오? 차 반납할 땐 항상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멀리서 지켜봐야 돼. 내 비행기 어딨냐. 이게 뭔 난리요. 새벽에 로마에서 니스 왔다가 다시 로마 가는 비행기 찾아야 돼요. 야, 이래서 저가 항공은 타면 안 돼요. 꼭 요 앞에서 잡혀가지고 가방 체크하고 있다니까. 저가 항공은 잘못 걸리면 이렇게 걸려요. 비행기가 18,000원인데 막 온라인 체크인 안 했다고 50유로씩 받고, 가방 트집 잡아가지고 40유로 더 받고. 그러니까 싸움 나지. 지금 열 받지. 빡팅이 돌지. 나 같아도 뚜껑 날라가요. 그래도 저는 다시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4시에 다시 로마로 날아갑니다. 저기 있는 저 위즈에어를 조심하십시오. 저 저가 항공사인데 악명이 높아요. 라이언에어와 더불어서. 체크인 데스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제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너 지금 짐 추가요금 내야 된다. 38유로, 48유로 내라고. 돈 안 내면 안 태워준다는데. 근데 비행기가 18,000원인데 짐이 38유로야.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일부러 그걸 노리고 띄운 거겠죠? 오! 로마로 돌아오니까 좋다. 드디어 오늘 하루, 굉장히 길었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로마까지 가려면 아직 한 40분 정도 더 가야 되지만 버스 타고. 지금 시간이 6시 5분. 오늘은 진짜 힘들어. 집에 가서 라면 하나 썰어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